일러스트레이터 GTQ 시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5년 2월 달 문제 되고 있고요. 2급 시험입니다. 자, 요첫 번째 문제인데요. 요 우산이랑 또 우산 펼쳐져 있는 모습, 구름, 비가 있어요. 이거를 도형과 변형,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새 도큐먼트를 준비해 볼게요. 파일 뉴에서 새로운 도큐먼트를 위드스 800mm, 하이트 80mm, 미리미터 단위로 해서 오케이 하고 빈 도큐먼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우산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형 툴로요. 자, 얘를 이렇게 정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펜 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선 하나 그렸고요. 자, 또펜 툴로. 자, 위에서 정확하게 중심. 위에서 펜 툴로 수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은 약간 바깥에 있네요. 요쯤에서 요 중간쯤으로 이렇게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고 보니까 요 곡선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할까요? 보면은 살짝 더 둥그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서 둥근 모습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곡선을 만들었고요. 자, 지금 만든 이 곡선은 한번 리플렉트, 반사를 줘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중심을 클릭하고, 자, 프리뷰 했더니 버티컬 반사가 반대편으로 되고 있어요. 카피 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객체들 몽땅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요 나누기 디바이드를 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객체들이 나눠져 있는데 아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Z. 자, 얘네들이 지금 필 컬러가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선과 선으로 만든 오브젝트에는 필 컬러를 주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만 필 컬러가 있습니다. 자, 객체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디바이드 나누기를 작업했더니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자, 얘는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해서 그룹을 풀었습니다. 자, 필요 없는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버릴게요. 이때 원하는 우산 모양이 깔끔하게 금세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 여기다가 원하는 필 컬러를 넣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곳의 필 컬러는, 마젠타 80. 자, 여기서요. 색상이 지금 없죠. CMY 컬러 모드로 마젠타 80, 옐로우 20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고 이렇게 도트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한 비슷한 도트가 패턴으로 하나 있습니다. 제가 스와치스에서 여기 스와치스 라이브러리 메뉴를 누르고요. 패턴에서 베이직 그래프 도트 패턴을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일단은 한번 도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 정도의 동그라미와 옆에 것도 하나 아이고 옆에 것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동그라미가 요 조금 큰것 같으네요. 첫 번째 동그라미를 가지고 할게요. 자, 지금 패턴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를 지금 실제로 패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네모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 요 부분. 요게 바로 전체 패턴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영역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그 영역을 제외한 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한번 이렇게 영역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들을 필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흰 바탕에 그린 거니까 컨트롤 Y 눌러 보시면 아 이렇게 아웃라인 상태를 볼수 있어요. 얘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스와치스 패널에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Y에서 빠져나왔고요. 자, 패턴 등록했던 건 버리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이 우산을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요. 선택한 거 앞에 붙이기. 아, 요겁니다.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프론트. 선택한 거 앞에 붙이기. 즉, 컨트롤 F 해주게 되면 객체가 하나 더 위로 붙여졌어요.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황이죠. 앞에 있는 녀석에 방금 만든 도트 패턴을 넣어줬더니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쉽게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둘도 한번 색상 넣어볼게요. 선택해서 아까 주어졌던 색상을 저기 즐겨찾기를 해놓을 걸 그랬나봐요. 다시 한번 줘보죠. 마젠타 80, 옐로우 20. 자, 여기다가요. 한 번 더 반복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F, 그리고 좀 전에 패턴을 넣어주십니다. 아, 얘가 아니었네요. 이런. 자, 여기 색상 넣어주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번에는 샨 색상인데, 샨을 100%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샨 100%. 네, 여기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로 콕 찍어오면은 색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 붙여넣기 한 곳에 패턴을 넣어서 이러한 동그란 패턴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꼬랑지 부분 한번 완성해 볼까요? 펜툴로 콕 찍어서 삼각형 모양 만들었습니다. 아, 이 마지막 삼각형이 살짝 뾰족하네요.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 줬고요. 필 컬러는 샨 50, 옐로우 50. 자, 색상을 넣어줬습니다. 자, 선은 1포인트로 지금 현재 다 작업이 되고 있고요. 자, 아래 이렇게 손잡이 부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패스파인더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사각형 툴로 패스파인더를 한번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요 정도 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툴로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툴로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보다 조금 더 큰 원을 여기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뒤로 한번 놓고 보면 자, 이런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배치를 좀 해볼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 원에서 나는 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봅니다. 펜툴로 이 원의 중심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렸고요. 자,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일단은 요 원 두 개를 선택해서 앞에 거를 빼겠다 그러면 가운데가 뻥 뚫려지죠. 자, 그리고 선까지 동시에 선택해서 디바이드 나누겠다 하면 나눠지고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필요 없는 객체를 딜레이트로 삭제를 해줬어요. 자, 요게 지금 현재 남았네요.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해서 잘 붙였습니다. 약간 좀 삐뚤데 그건 좀 이따 수정하는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객체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합집합해서 아이고 합집합을 주고자 하는데 요 밑에 객체가 하나 뭔가 더 있었네요. 자, 요럴 땐 컨트롤 Y 눌러서 안 보여진 아니, 없는 객체는 다시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아, 컨트롤 Y를 눌렀더니 얘가 명확하게 겹쳐지지 않아서 살짝 삐뚤게 만들어지네요. 요럴 때는 선택해서 모습을 이렇게 수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프리뷰 상태로 왔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자, 선택해서 합집합 했더니 이렇게 꼬랑지가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자, 윗부분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또 다시 뽕긋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원툴로 원을 하나 그려서 위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네요. 자, 선택하셔가지고 합집합. 예쁘게 합집합이 됐는데 테두리가 조금 안 예쁘네요. 자, 배치를 그냥 해야겠네요. 자, 선택해서 합집합 좋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여기 테두리가 안 예쁜 거는 버텍스가 여기 끝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래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은요. 요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J 조인으로 하고자 했더니 자, 다시 해볼게요. 오브젝트 패스에 에버리지 평균값을 하는데 볼스 두 개를 합쳐주겠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쳐진 거 보이십니까? 끝부분을 살짝 조절했고요. 여기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패스의 에버리지. 자, 얘는 버티칼로 맞춰서 이렇게 모습을 조절했습니다. 네, 몇 개의 사각형과
동그라미와 이런 툴을 활용해서 모습을 만들어줬고요. 오렌지 send to back 해서 뒤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중간을 봤더니 라인이 찍찍찍 있네요. 자, 펜툴로 라인을 그려봅니다. 콕 찍고 콕 찍어서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얘는 스트로크 두께를 약간 낙낙하게 해서 모습을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시요. 그랬더니 약간 삐뚤네요. 그래서 그냥 사각형을 그려서 수큐 기울이기로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죠. 자,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필 칼라 있고요. 스트로크 칼라 없음 하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얘를 수큐 기울이기 툴로 이렇게 해서 기울이기를 주게 되면 양쪽으로 삐뚤어지지 않은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세 개가 있네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산을 하나 완성을 했네요. 자, 이어서 구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름. 구름 툴에 가셔서 구름의 모양을, 자, 구름이 지금 봤더니 K50의 구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50. 자, K50으로요. 테두리 없음 필칼라 K50으로 원을 그리십시오. 구름의 모습이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얘를 크기를 이렇게 봐가면서 봉긋봉긋한 느낌이 나도록 얘네들을, 아,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채우도록 마저 그려봅니다. 조금 더 채우고, 자,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얘가 조금 더 커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름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얘는 조금 작아지고 조금 더 커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커지고 얘는 조금 작아져야겠네요. 자, 그거는 객체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완성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구름을 만들었어요. 아, 여기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채우고요. 그래도 빈 공간이 있으면 이 안에다가 그냥 구름을 하나 이렇게 채우십시오. 자, 얘네들을 다 완성을 한 상태를 몽땅 선택해서 합집합 그만 하나가 됐습니다. 자, 스케일을 줄여보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프리뷰를 체크하시고요. 한 70% 정도 한 걸 프리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70%. 한 65% 해볼까요? 프리뷰 살펴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카피 버튼을 눌러서 카피를 했고요. 여기는 색상이 옐로우 백이네요. 옐로우 백.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구름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살짝 움직여졌으니까 구름의 위치는 조금 화면을 보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요 구름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밑에 있는 우산, 펼쳐진 우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봤더니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꼭지점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자, 완성을 해볼게요. 일단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요. 자, 가운데부터 정원을 그리려면 Alt, Shift로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원을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앵커 포인트가 4개예요. 얘를 8개로 만들려고 그래요. 오브젝트, 패스, 애드 앵커 포인트 해서 8개의 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펙트,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펑크 앤 블롯이라고 하는 것에 가시고 프리뷰, 미리 보겠다 한 다음에 펑크를 살짝 주시게 되면 얘가 마치 우산 이렇게 꼬부라진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 번에 우산의 모습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얘는 디스토트 상태이기 때문에 아웃라인 상태로 가서 봤을 때는 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프리뷰 상태로 왔고요. 얘를 자신의 성질로 분해를 시켜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Expand Appearance 분해가 됐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나누기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테두리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테두리를 샨 80, 옐로우 100짜리로 자,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두께는 0.5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어서 아까 작업하듯이 디바이드 하듯이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만드는 라인은 테두리 없이 자,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라인과 요 라인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 툴로 Alt키를 눌러서 여기 중심의 지점을 콕 찍어서 45도 회전해서 카피를 하라. 그러면 반대편도 복사가 되겠죠? 자, 요 모습이 다 형성이 된 상태에서 몽땅 선택하시고 디바이드 나누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나눠지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을 풀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줍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네요. 자, 여기서 Alt키를 누르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스트로크 색상 없음. 필 색상은 필 색상이 이게 레드 컬러가 주어지진 않았는데 마젠타 80, 옐로우 20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마젠타 80, 옐로우 20짜리로 이렇게 색상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회전을 해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여기 중심을 콕 찍어서요. 45도 카피. 마지막 트랜스폼을 변환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Ctrl D 해서 우산의 꼭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색상들이 하나씩 차이가 있네요. 그 작업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객체 엇갈려서 하나씩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 객체는 색상이 제가 색상이 정확하게 50, 50, 샨 50, 마젠타 50짜리가 여기 있군요. 자,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필 컬러를 샨 50, 옐로우 50이군요. 옐로우 50. 예, 만들었습니다. 엇갈려서 하나씩을 선택을 잡으시고 스포이드로 탁 찍으시면 이 색상을 가져오겠죠. 자,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작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원형 툴로 요쯤 해가지고 여기다 요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lt키를 누르면서 Shift키를 누르고 동그라미를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필 컬러 흰색, 스트로크 컬러 없음 하는 동그라미를 만들었고요. 얘를 Alt키를 눌러서 위로 적당히 가져가면서 Ctrl D 하고 복사를 했어요. 왜 요 라인을 만들었을까요? 정확하게 수직으로 복사를 주기 위해서고요. 만들어진 걸 가지고 로테이트 줄게요. Alt키를 눌러서 중심을 콕 찍어서 이번에는 45도의 반인 22.5도를 해주게 된다면 정중앙으로 가시겠죠? 오케이 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로테이트를 진행해 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콕 찍어서 이번에는 90도씩 이동이 된다면 이렇게요. 90도씩 카피 복사가 된다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똑같이 파란 연두색 화면 위에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몽땅 선택하시고 살짝 회전 줄게요. 자, 지금 줬더니 봤더니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22.5도를 한번 돌려보면 노랑이 위를 보고 있죠. 오케이, 예쁘게 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자, 우산 꼭다리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Alt키를 눌러서 가져다가 자, 지금 색상을 봤더니만 샨 색상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 샨 색상이고요. 스트로크는 없네요. 스트로크 없음. 크기를 조절하시고 뒤집어져 있네요. 반사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버티컬 반사 오케이. 자, 요쯤에 가져다가 회전 줘볼까요? 싹 회전해서 요 뒤에다가 배치해 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선 있네요. 선 마지막 하나 잊어먹을 뻔했네요. 자, 펜툴로 작업해 보죠. 자, 시작 지점 잡고 얼추 45도 선이네요. 선 하나가 있습니다. 자, 45도는 아니네요. 보니까 약간 그냥 요 정도 기울어졌네요. 자, 선을 하나 그렸고요. 얘는 지금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색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의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요. 얘를 두께가 조금씩 달라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를 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얘는 하나는 1포인트 자, 또 하나를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는데 얘는 두께를 조금 짧게 얘는 한 2포인트 자, 또 복사를 해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갔고요.
자, 위치를 조금 위로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조금 더 길고 어떤 거는 조금 더 짧죠? 짧게만 한번 해볼게요. 얘가요, 그냥 이 선을 잡아당기다 보면 라인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위로 그냥 콕콕 자르겠습니다. 자, 가위 툴로 잘라서 밑에 필요 없는 거두 개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고 짧게 이렇게 모습을 갖췄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문제 풀이를 맞춰 보겠습니다.